별것도 아니야? 어? 도둑 들고 너 다치고 그 도둑놈 잡고 보니까 최주환이라면서 그게 별게 아니냐? 두 놈이 더 있는 거지. 최주환 사주를 받고 실행에 옮긴 양아치. 한수그룹 본부장 한기택. 너 구해준 그 공찬. 그 멋진 사나이 그 대단한 친구한테 엎드려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.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, 인연아. 어휴. 다 마시면 어떡해. 나도 마실래. 닥쳐. 무서워 죽겠다, 돌파라. 야, 진짜 너! 넌 이렇게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충성하는데 네 주변 새끼들은 죽어라 너 노리고 있는 거 이거 니네 회장이 모를 것 같아? 지 아들이 그런 짓거리 한 거 모를 것 같냐고. 그 늙은 뱀 같은 인간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다. 준이야. 왜? 공찬 말이야. 그래, 공찬. 걔가 회사에 온 적 있는데 그때 그러더라. 여기. 여기 사람들 다 별로라고. 모르고 계신 거냐? 알면서도 계신 거냐? 내가 모르겠니? 뒤돌아서면 내 뒷담화 수군되는 거 다 보여. 곳곳에서 나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난 인간들. 근데 걔가 그걸 짚어내는데 쿵 하더라, 심장이. 근데 걔가 도둑놈이 누군지도 알아내고 심지어 USB도 열고 너무 화가 치밀어. 걘 날 너무 알아버린 거잖아. 너 좋다는 남자가 너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그게 뭐가 어때서? 그럼 뭐 이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냐? 그게 되냐, 살면서? 나 사람들한테 욕먹고 뒷담화 들어도 다 개무시하고 절대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해왔어. 무슨 일이 있어도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, 눈물이라곤 없는 척, 괜찮은 척,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고. 그게 늘 먹혔는데 걔한텐 안 먹힐 것 같아. 걘 날 너무 알아버렸고 다 알아버릴 것 같아. 그게 말도 못하게 쪽팔려. 눈물 나게 쪽팔려. 그게 뭐가 쪽팔려. 미친년 쪽팔릴 것도 새고 쎘다.